이번 일이 어둠 마녀 쿠키님의 귀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? 당신 아마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. 좋을 대로 이제야 눈앞이 조금 선명해지는군. 온몸을 사로잡았던 어둠이 이제야 가시는 느낌이다. 앞으로는 더 이상 이 저주받은 검을 휘두를 수 없을지도 모르겠군. 하지만 알 수 없군.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. 이젠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도. 끝까지 혼자서만 고상한 척을 하는군요. 당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자입니다. 어둠만 쿠키님, 아니 그보다도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. 최악의 배신자에게 어울리는 잔혹한 결말을 선사해드리죠. 검 붉은 저주가 당신의 영혼을 파고들어 숨통을 조이는 그날, 면전 앞에서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리는 쿠키가 있다면 그게 바로 제가 될 것입니다! 성류마 쿠키, 그만해! 너 심하게 다쳤다고 돌아가자! 미스틱 플라워 쿠키님이 고치의 갇힌으로 영겁의 세월이 흘렀지요. 스스로를 고치에 가두면서까지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던 한 가엾은 절대자의 소망. 그 소망을 마주한 느낌은 어떻습니까? 딸이 순환을 겪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고치에 가둘 만큼의 숭고한 의지. 그분의 의지에 비교했을 때 딸이의 결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? 미스틱 플라워 쿠키님이 지닌 소중한 가치가 두 개로 쪼개져 버렸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의지가 좀 더 강한 쪽이 그 가치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? 랄랄라, 제 질문에 답해 주시지요, 딸이. 나의 왕국에 위험이 되는 것이라면 가차없이 베어버릴 것이다. 마침 고치가 눈앞에 있는 지금이 최적의 기회일지니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! 너도 똑같구나. 자신의 욕망을 위해 고치를 가차없이 베어버렸던 그들과. 뭐라고? 결국 고리타분한 결의에 가득 찬 쿠키 하나만 남았네. 너, 구메테마 쿠키! 처음부터 이럴 작전이었던 것이냐? 넌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! 이 두 손으로 쥐어 터뜨려버릴 것이다! 오라라, 그렇게는 안 될 텐데요, 나으리. 저도 가루가 되어 날아가고 있으니까요. 나으리, 충고 하나 할게요. 등에 한가득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에서 언젠가 해방되시길 바라요. 꼭 진정한 해탈의 맛을 깨달아 보시기래. 감히 잔재주를 부려! 젠장! 골든치즈 쿠키님, 피하십시오! 늦었다, 어리석은군! 장군, 물러나라! 어서요! 지금은 이곳을 빨리 떠나는 게 우선입니다! 위대한 버닝 스파이스 쿠키님께서 강림하시니 비키란 말이다! 버닝 스파이스 쿠키님이 어디에 이대로 끝날 리가... 그래, 이럴 줄 알아.